예레미야는 29장에서 포로들에게 편지하기를 현지인들과 가정을 꾸려서 자손이 줄어들지 말라고 하였는데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혼인한 가정까지 색출한 것과 배치되지 않나요? 느헤미야는 혼인한 이방 여인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것을 근거로 삼으니 양해는 됩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로 돌아와서는 예레미야의 대언대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허용하고 그 가정이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계승하도록 변화가 생겼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표면적 혈통이 강조되어 심히 배타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날 기독 기독교 문화 안에 은근히 사회를 무시하는 배타적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 멋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연결시키는. 이거 참, 참 좋은 관찰이십니다. 저로서는 근데 약간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예레미야 29장의 바벨론 포로들에게 현지인과 가정을 꾸려라 라는 표현이 있는가요? 제가 예레미야 29장을 읽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1차 바벨론 포로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막 이 보따리 안 풀고 당장 하나님의 회복이 올 것처럼 그러는 자들을 향해 웃기지 마라 너네 못 돌아온다 당장 못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따리 풀고 농사 짓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했을 거라고. 여기에 뭐 현지인이다 혹은 뭐 이스라엘끼리 해라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게 현지인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전 본문에서는 볼 수 없다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저는 당연히 유대인들끼리 결혼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랑 결혼한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 땅에 살던 요셉이 아스낫, 이 태양신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랑 결혼했던 것.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구약 성경은 뭐 이방 여인과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뭐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9장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하며 가정을 꾸려라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이지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유대 땅에서 이 유대 땅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령 창세기에도 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종을 보냈던 일들,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또 외삼촌한테 라반한테 보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라든지 성경에는 줄기차게 그 본토에서는 이 동족 결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아마도 창세기 같은 일 5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최종 완성이 되었을 거고요.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연관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온 게 뭐 우리 대략 에스라 느헤미야 연대는 주전 5세기 후반입니다. 제가 맨날 쓰는 연대이지만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538년에 1차 포로 귀환, 뭐 포로로 귀환한다 해서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일부만 돌아왔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444년에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이 아닥사스다란 페르시아 임금에게 임명을 받고 444년에 귀국을 해서 대략 한 428 내지 424년 어간까지 이 어간까지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을 거다라고 여겨지고요. 우리 구약 성경을 따르면 이 느헤미야보다도 13년 먼저 457년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또 포로 귀환, 이 바벨론 땅에서 귀환했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538년에서 457년 내지 444년이면 거의 100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거죠. 최초의
바벨론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 100년가량 지냈던 거고요. 그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보니 그 본토가 어땠냐? 이 에스라서에는 왔더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막 마구잡이로 단행이 되고 있었고요.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거기도 역시 이방인과의 결혼이 마구잡이로 단행될 뿐 아니라 경제적인 격차, 이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빈부 격차가 너무 극심해져 버린 것, 이 느헤미야 5장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길게 다루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같은 데 보면 안식일 날, 뭐 안식일이고 뭐고 없이 막 상거래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요 100년 사이에 변화가 있는 거죠. 이 100년 사이에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방인과의 통혼이 단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하고 빈부격차에 확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쑥밭이 된 거 레위인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 흩어지게 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문제.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사회 개혁을 해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성벽 짓고 이런 거 하고요. 에스라가 하는 일은 종교 개혁인 거죠. 율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는 못하는 일. 느헤미야가 아무리 총독이어도 이게 특히 또 느헤미야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작자들까지 이 외부 세력 산발라 도비야 이런 작자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만으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가 필요하고 그럴 때 이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독을 거쳐서 그 후손인 에스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율법을 가르칠 고난을 받은 에스라 이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 이런 양반이 있어야지 느헤미야의 행정적인 힘과 에스라의 종교적인 권위 이게 결합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게 사회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종교개혁, 종교개혁 가운데 핵심이 통혼을 깨워버리기, 이방인과의 모든 결혼을 다 깨버리기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이거 자체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강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남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전 의미 있다 생각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자기가 없는데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 학대. 자기 학대는 범죄예요. 관계를 깨버리는 내가 나를 부인해 버리는데 이거는 그 부인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학대하는데 범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어야지 남이 용납이 되는 것. 이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렷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렷하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굴종이고, 굴욕이고, 노예고, 뭐 이런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더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누구이지. 전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통혼을 깨는 것이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거다 싶어요. 특히 거기에는 권력층들과의 결혼이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보다도 조금 전 시기에 해당되는 게 말라기일 겁니다. 말라기 같은데 말라기는 그래서 주전 5세기 초반 중반쯤에 생겨났을 거다 여겨지는 건데 말라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유대인 아내가 있는데 거둬차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자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라기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하고 유대 남자하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아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소울메이트구나 그래서 겁나 사랑하는데 저 자매님은 이방 여인 나는 유대인 남자 그래서는 막 서로 못 만나고 막 눈 피해서 만나고 올 로미오 줄리엣
이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깨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깨려고 하는 것,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 누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이런 상황 속에 있냐? 정체성 확립.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하고 싶은 것. 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방인 결혼을 깰때 이런 게 이제 배타적인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도 율법 중심, 모든 것을 율법에 근거해서 한다라는 건 이제 이게 굉장한 보편적인 가치로도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권위가 없고 오직 율법이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 들어올 수가 있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타주의는 놀랍게도 이제 당연한 결과가 율법 중심의 공동체.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율법과 성전 중심의 이런 공동체로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세계 정치, 로마가 등장하고 막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이걸 통해 그놈의 임금 없어도, 심지어는 성전이 다시 또 없어져도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성전,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오늘까지 전해져요. 로마가 믿던 그 로마 신화, 뭐 제우스 형제님이 어떻고 헤라 자매님하고 맨날 싸우고, 이게 애들 동화책이 됐어요. 지금 애들 동화책 속에 나오고 맨날 영화에서 막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단한 번도 패권 국가였 어떤 적이 없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이 기독교와 더불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어디냐?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통해 유대인들 공동체는 율법 위에 견고하게 설수 있었고, 동시에 그럼 누구라도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장 배타적인 시대였지만 그 이후 1,200년 지나면서 유대교는 선교라는 게 생겨나요. 외부인이 전혀 외국인인데 유대인들의 율법 이야기를 듣고서는 개종을 하는, 심지어 막 할례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야기가 번지지 않게 다시 돌아가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은 분명히 배타적입니다. 근데 그게 고시되는 점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작은 에스라 느헤미야 때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500명 안팎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유대 지역 전체 인구가 이 3,000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근데 주변에 사마리아 속주는 겁나 컸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페르시아가 잡고 있어요. 이런 속에 이 소수의 공동체가 자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까지가 우리인 건지, 이 작업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겠다 싶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는, 이 가톨릭은 이런 짓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공회도 있다고 짓 하지 않습니다. 유독 배타적으로 쌩 난리 치는 집단, 한국 개신교 집단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그 주전 5세기 후반에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겁나 소수 공동체에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집단이냐? 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요. 지금 한국 개신교 같은 자세는 언제 필요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이 모든 힘을 다 지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힘을 다 지닌 일본 제국주의가 이 한국 교회를 찍어 누르면서 신사참배할래? 뒤질래? 이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에 절안 해요. 그때 이런 것들이 외적인 걸 붙잡고서 절대로 그거 안 해요.
주의를 칼같이 지킬래요. 이건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작 한국 개신교 교회는 그때 일제시대 전부 대가리 숙이고, 저도 그때 있었으면 당연히 신사 참배했을 겁니다. 하여튼 한국 개신교 교회는, 특히 장로 교회는 다 대가리 숙이고 신사 참배했어요. 지가 뭐 주기철 목사님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개소린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자식들을 둔 적이 없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들은 그때 다 핍박당하고 정말 쑥밭이 되고, 한국 장로교회는 다 신사 참배했어요. 뭘 이제 와서.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개신교는 소수파로 전락을 해서 막 핍박을 당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막 이런 배타적인, 요즘 뭐, 이제 정말 교회가 점점 소수로 전락해 가긴 해요. 미친 짓만 골라해서. 그래서 소수로 전락해서, 이건 뭐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라 조롱, 복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삶으로 인한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지요. 전 한국 개신교 교회를 생각하면 차별금지법이 꼭 통과돼서 개신교 교인이라고 나중에 차별 안 받게 되는, 꼭 그런 생각이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차별금지법 없으면 정말 개신교 교인들은 겁나 차별받게 생겼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차별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자칫하면 미친놈이라고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배타성이라는 게 저는 늘 나쁜 것은 아니다 싶어요. 이게 배타성이 없으면 소수의 약자 집단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지가 또렷하지 않으면 다수의 문화에 휩쓸려가게 되고 그냥 대세에 넘어가게 돼요. 그럴 때 이 소수의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저는 우리가 누구지 금을 긋는 노력은 저는 필요한 일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계속 구사하면 문제인 거죠. 계속 그런 걸 고수하고 있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된다 싶어요.